하는 것 같죠? 원래 이게 뭐, 빨리 이게 차올라와야 되는데 안 차네. 오늘은 이제 집에서 야식을 어떻게 먹냐? 응? 야식을 먹으면서 약간 딥한 약간 우리들만의 토크? 약간 이런 것도 좀 만약에 제 빵냉이가 나왔다면 제가 편집을 하면 되니까. 아 뜨거! 어 이게 또 아 이게 힘든데. 와, 안 풀리네. 이게 또 찍으려면 안 풀리네. 이게 또 제가 이게 라면 뚜껑을 닫는 게 있는데 잠깐만. 아, 오케이. 확인. 여기 있었고. 왜냐면 젓가락 올리면 뜨거워져요. 아, 뜨거워지고. 이걸로 말할까 하면 제가 이제 나름 당근 거래로 저기서 샀던 메뉴, 그, 상품 중에 하나. 근데 제가 이제 침착맨을 하는데, 그분 저거 쓰시는 거야. 어쩐지. 비싸더라. 이런 생각 했었죠. 이게, 끓는데 한 4분 걸리는데. 오늘 토크? 무슨 토크를 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할 게 없긴 한데 일단 아 맥주를 하나 까는 게 이제 좋죠? 맥주 하나 까는 게 우리끼리 대화하는 거니까. 근데 하지만 이게 2분 43초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떠드는 거라 쉽잖아. 각자 사는 얘기를 서로 이제 사는 얘기를 듣고 내 사는 얘기를 떠들고 이게 토크인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 그냥 혼자 떠들고 여러분이 뭔가 남겨주면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토크의 장이 되는 게 아닌가. 와줘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안 되나?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잘리겠죠? 응? 영상이 없어지겠죠? 왓츠 주제 우리의 주제를 하나 정해.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나쁘지 않죠. 예를 들어 오늘은 설날 이틀 전이니까 약간 설레 토크, 약간 연휴 토크. 여기 얹어놓으면 카메라 가리는구나. 아 그럼 여기 얹어놔야겠다. 아 설날에 무엇을 할 것이냐. 잠시 카톡 확인하고. 역시나 카톡이 없고. 아, 설날 여러분 어차피 가족이랑 보낼 거잖아요. 친가도 갔다 여기 갔다 외가 갔다 왔다 왔다리 갔다리. 안 그래도 표도 구하기 힘든데 왔다리 갔다리. 저는 사실 안 가가지고 저는 사실 저번주에 갔다 왔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찍는 게 브이로그가 맞잖아요. 사실은 팩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쌀국수 하나 물 끓이고 이걸 먹는
브이로그. 사실은 아무도 궁금하지 않았던 브이로그. 방구석에서 누구나 찍을 수 있었던 브이로그인데 아무도 찍지 않았던 이런 브이로그가 브이로그다. 어? 유럽 표권은 표가 없다. 일본도 못 가니까. 하여튼 설에 어디 가세요? 저는 어디 안 가요. 저는 사실 정주에 갔다 와가지고 설에 집에 고향도 안 가는 저런 놈이 있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어떡해요? 저는 표를 못 구했고 저번주에 가서 저희 가족끼리 잘 놀고 왔어요. 놀은 건 아닌가? 놓은 거 아닌가? 가족끼리 이제 모여서 밥 한 끼 한 거죠, 밥 한 끼. 근데, 가족이 많아서, 아, 적진 않아요. 뭐, 대단히 많지도 않고. 근데, 만나기 힘들죠. 만나기 힘들더라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형들이랑 친하냐? 친하죠. 질문이 없어요. 아무도 안 궁금해 하는데 혼자 떠드는 건데. 형제랑 친하냐? 친해요. 저는 친한 것 같아요. 그나마. 어떻게 친하냐?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친하냐? 물어보면 안 친하죠. 근데, 누나랑 친한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데리러 와주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리고 또 저도 책 좋아하고 누나도 책 좋아해서 뭐 가끔이지만 둘이 대화를 하면 그런 책 얘기 많이 하고. 형이 좋은 이유는 드름했다. 젠장. 드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또 편집하다가 어떻게 잘라야지. 한번 자르긴 할게요. 최선을 다할 건데 하지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이 작은 사운드조차 남는다면 이해해 주는 걸로. 맥주를 먹는데 어떻게 틀을 안 해. 맥주를 먹고 이것도 먹는데. 하여튼 형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 젓가락 하고 제가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막내란 말이죠. 근데 의도치 않게 어렸을 때야 장남 연병 뭐 너가 장남이나 떠들어 봐라 뭐 우리가 하기 우리 셋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조차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아 근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형이 부산에 있음으로써 마음 편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브이로그니까 아마 이건 컨펌을 받겠지만 아마 못 올리겠죠? 이 영상을. 왜냐? 이 사운드를 받지 않으니까. 근데 내 핸드폰이 왜 갔는지? 제가 만약에 유명 유튜버가 되고 브이로그 찍는다면 꼭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었단 말이죠. 핸드폰이 어딨나 했더니 핸드폰 여기 제가 아이패드 이거 세워놨네. 아 이거 보여주고 싶다. 어떻게 못 보여주냐. 하여튼 이 아이패드 키패드 올려놨었네 제가. 아 이게 아 여기가 그거구나. 여기 올려놔서 이렇게 올려놔서 어쩐지 핸드폰이 없더라. 제가 핸드폰을 하면 꼭 하고 싶었던 콘텐츠가 있는데 일단 뿔면 안 되니까 뿔면 그만할까? 저 아무도 안 시키는데 찍고 있거든요.
진짜 현다고 한달까? 이것이 브이로그인가? 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래 추천. 근데 좀 찐따라고 하면 그래.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누군가에게 추천해줬는데, 아, 야, 나는 찐따라 이런 노래 좋아해. 이래버리면 그 노래 쓴 분은 어때? 그분은 찐따가 아닌데. 난 찐따가 맞지. 근데 그분은 찐따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지만 매니 아틱하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조금 추천해볼까 고민하고 하는 거죠. 근데 카메라를 여기를 봐야지 우리가 아이 컨택이 되는데, 제가 여기를 보면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제 눈이 나랑 아이 컨택이 안 돼. 뭐 이렇게. 이렇게 찍어도 누가 봐요? 나? 의문인 게, 봐봐, 우리가 브이로그가 보고 싶어. 브이로그가.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나름 제가 엊그저께 올렸던 게, 얘들아, 하지 마, 이렇게 팩트. 약간 이렇게 올렸던 건데, 저는 집에 와도 다를 게 없어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했거든요. 전 집에서 브이로그를. 근데 저는 대단히 뭐 이쁜 카페를 가지도 않고, 만약에 집에서 학원 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원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 타임이 생기면 보통 저녁 타임에 카페를 가요, 카페. 일을 해야 되면.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 뭐 가능하다면, 저기서 원래라면 저도 학원에서 그때 촬영하고 카페를 가서 그 카페에서 내가 뭘 하는지 이런 것까지 찍는 게 목표였는데, 그때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못 찍고 그냥 학원에서만 그냥 시마이 치고 이랬었는데, 시마이라는 단어를 또 쓰면은 또 큰일 날란가? 하여튼 그랬어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된다면 뭐 누군가에겐 쟤왜 저래? 이럴 수 있지만, 오후에 학원에서 일하고 이걸 찍을 수 있으면 좋죠. 그냥 뭐 집에서 쌀국수 먹는 거라도 누군가에겐 브이로그라면 나쁘지 않지. 근데 제가 MBTI가 E랑 I가 왔다 갔다 나는데, E가 항상 이기는데 I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E가 이 정도면, E가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면 I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도? 그러니까, 아,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할까? 아, E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I가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하여튼 48, 47? 아, E가 한 53, 54? 이렇게 왔다도. 전 제가 아이가 된줄 알았어요.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제 친구도 못 만나고 이러고. 사실 뭐 친구가 뭐 있긴 하죠. 사실 친구가 없다고 말하면 제 친구가 봤을 때좀 섭섭할 수 있으니까. 친구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많진 않죠. 많진 않아서 약간 이렇죠. 보통 뭘 하냐면 책 읽어요. 책은 원래 안 읽었어요, 사실. 저는
안 읽은 지한 2년 됐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또 트름했다.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이거 다 해야 되나? 벌써 15분 촬영했는데 15분 동안 트름을 한 3번, 4번 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자르지? 내가 촬영해, 내가 편집해. 또 했다! 하여튼 그런데 저는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이게 만약에 사실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올린다면 저 오늘 하루 다 올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촬영하고 집에 촬영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이게 사람이 진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좀 말이 많아요. 어디부터 해야 되지? 어디부터? 2022년부터 할까요? 오케이, 좋아. 몇 시야? 16분 촬영? 틀면 못 자. 왜? 우린 대화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고 싶단 말이죠. 저도 이제 좀 편하게 떠들고 있고 뭔가 편해요. 왜지? 이거 카메라 보고 말하는 게 편한데? 하여튼 그런데 일단 라면 다 먹어야 돼. 이거 풀잖아요. 제가 또 입이 짧아서 면이 불면 잘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5분만 5분, 지금 11시 7분인데 제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책부터 22년도 읽었던 책부터 올해는 한 권도 안 읽긴 했어요. 근데 그 올해 한 권을 읽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토크, 저스트 토크 그거는 깜짝 잠깐만 먹는 걸로. 혹시 아무도 안 불러가? 근데 이런 영상을 누가 봐줄까? 근데 혹시 모르지? 누군가 봐주지? 아무도 모르는 끼라. 그 빠더스 아세요? 빠더스? 문상훈 씨? 제가 연예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진짜 또 토크가 길어서 뿌네. 아주 그냥 우리 오늘 아주 못 자, 못 자. 문상호 씨라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유병재 씨랑도 유병재님이랑도 많이 하시고 촬영 많이 하시고 제가 졸업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대. 아 세상에 뭔가 즐거움이란 없다 막 그러고 있을 때. 혼자서 유튜브를 막 봤는데 다들 알다시피 보던 거 보고 뭐 새로운 거 보는 것도 없고 이랬는데 빠더너스라는 채널 봤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연예인을 사랑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었단 말이죠. 왜? 저는 A가 좋은데 A만 간절히 응원하면 되는데 갑자기 B씨를 까내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 수영아 너는 아니다. 너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연애를 아 근데 온전히 그 사람만 사랑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난이 사람 좋아하는데 A를 좋아하는데 A만 응원하면 되는데 B는 나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떠한 비를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아직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모든 연예계에 마찬가지였어요. 아! 연예인 함부로 좋아하지 말자. 나 아직 부족하니까 했었는데 졸업을 하고 빠져넣었으라는 걸 보는데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사실 지금 일하면서 그때만치 열렬하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때 한번 그때 잠깐 뭔가를 열렬히 사랑해 봄으로써 느꼈던 게 아, 이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하나 보다. 남녀가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제가 그때 다른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막 자랑을 해요. 야야야 너 빠더너스 알아? 형님 빠더너스가 이랬다 이랬다 얼마나 좋냐 이랬는데 그런 자랑을 하는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나는 별로 하루하루가 다이나믹하고 즐겁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그걸 말하는 게 너무 즐거워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뭔가 뭐 연애나 사랑을 못해 봤더라도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지금도 응원해요. 지금 생각보다 제가 뭔가 일을 하고 이래서 막 옛날처럼 무슨 일인데 올라온다 이러면서 보던 시절은 아니죠. 근데 아닌데 우리의 사랑은 죽지 않았으니 저 지갑에 그 가끔 1년에 한 두 번 후드티 파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이거 제가 샀던 택 들고 다녀요. 뭐 별로 그렇지 않나? 그분이 제가 그분이 좋아하는 걸 그분이 알아줄 이유는 없는데 다음에 만약에 만난다면 여기 사인 받으려고 그냥 알아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디테일 있는 분들이라 뭐 더 대단한 걸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니를 좋아했었다 이것만 알아달라 약간 이런 느낌? 그랬었죠. 25분이야? 6분밖에 안 떠든 거야? 대단하네. 나도 말을 겁나 많이 한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오케이 이거 이대로 업로드 하자. 이까지 업로드를 하고 23분? 이때부터 진짜 디테일한 김수영이가 말하면 안 됐나? 말이 되나? 아 독서 토크 오케이. 제가 막 책에 깨달음 있고 열심히 읽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즐겨 읽어요. 안 읽은 지 한 2년 됐는데 요즘 열심히 읽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얘기할까? 몇 개만 얘기할까요? 22년? 몇 개만? 23년은 지금 하나 읽고 있어가지고 그거 얘기하면 좀 깨달았다. 아, 저 무슨 얘기를 해야겠다, 우리가. 여기 뭘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아무도 안 봐. 아무도,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대단히, 야, 나책 많이 읽고, 나 지적인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얘기했다. 책을 읽은 이유, 독후감을 썼던 이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취미가 있나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죠. 나는 뭘 좋아하나? 난 무언가를 사랑한 적이 있나? 저는 절에 들어 알려있어요, 절에. 사실 뭐 종교적인 이런 거에 떠나서 남들이 20살? 21살? 아, 뭘 갖겠다? 삼성과 한번 잡아보자 이러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뭔가 인생의 뭐 명성 이런 것도 누려봐야겠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혼자서. 근데 주변에는 막 그걸 가져보겠다 노력하는 게 혼자서 그때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야, 20대 젊은 청년이 꿈이 없다. 아니, 아니, 아니. 가지고 싶은 게 없다. 네 옆에만 봐라. 뭘 갖고 싶어 저렇게 달려가며. 저렇게 쉬지 않고 알바를 하냐. 근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근데, 나이 먹고 드는 생각이 저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차에서 한마디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조금 비싼 수학학원을 다녔단 말이죠. 등고 애들 다니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차를 태워서 가주시는데, 돌아오는 길에, 데리러 와주신 거죠. 하시는 말이, 야, 니 이렇게 누가 태워다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다. 긴 이미 뭔가 누렸다. 라는 말을 하신 적 있단 말이죠. 저희는 가훈 같은 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말 한마디가